얘는 왜 역주행으로 들어와? 어? 미쳤구만, 저 씨. 아, 저 또라이, 저 씨. 희한하네, 희한해. 역주행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기어 4단이야, 지금 4단이야. 2단 넣어야지, 2단. 아이고, 왜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기어를 빼고 해야지. 기어를 빼고 해야지. 침착해, 시동 걸어요. 의자 맞지? 클러치 밟아보고. 너무 멀잖아, 그지? 아, 땡큐. 발바닥으로 밟지 말고요. 발 앞꿈치로 밟으세요. 네, 그걸로. 네. 뒤꿈치 너무 들라고 하지 말고, 뒤꿈치를 내려놓으세요. 뒤꿈치를 들지 마세요. 아니, 앞꿈치로 밟고, 밟아보세요. 자, 뒤꿈치만 힘을 빼보세요, 그냥. 그냥 뒤로 쭉 그냥 밀리게, 그냥 쭉 이렇게. 아니, 뒤꿈치 이렇게 밀리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들은 게 힘들잖아요. 네. 잠깐만요. 의자 괜찮아요, 이제? 네. 등받이 괜찮으세요? 네, 안전벨트 매세요. 문 닫습니다. 자, 안전벨트 다시 풀어보세요. 안전벨트를 당길 때,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그대로 와서, 딸깍 소리하게. 이렇게 안 되죠. 놔보세요. 놔보세요. 이렇게. 안전벨트 못 빼면 실격이야. 맞아요. 자, 이거 보시면 클러치를 뗄 때, 네. 자, 보시면 이거를 밟았죠, 이렇게. 이거 발바닥으로 밟는 게 아니라, 앞꿈치로 이렇게 밟고, 발 떼보세요, 본인은. 자, 보세요. 보세요. 밟았죠? 네. 이걸 뒤꿈치를 들면 힘들어, 버티기가. 그러니까 이걸 미끄러지듯이, 썰매 타듯이, 보세요. 뒤꿈치 땅에 미끌리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미끌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러면 덜 힘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유튜브 교육 영상 찍을 건데 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네. 남자친구도 일종? 네? 남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남친구도 일종? 네. 본인도 일종? 네. 누가 더 잘해요? 아, 도로는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제일 둘 다 떨어졌어요. 김이랑. 아, 그래? 아, 그래? 자, 도로쟁담 잘 해봅시다. 자, 도로주행 나가시면, 자, 우선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독관이 뭐뭐 하라고 얘기 안 하니까, 시험 볼 때는. 자, 여기는 시험 코스는 아니에요. 나가면서 어쨌든 들려드릴게요. 차에 타면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메고, 자,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편안한 마음으로, 알겠죠? 그럼 감독관이 이제 코스 선택을 하고 나갈 거거든요. 시험장까지는 감독관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에 타서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여유있게 마음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그럼 감독관이 자, 이 코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되셨나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본인이 네 하겠죠, 그죠? 그럼 감독관이 누릅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멘트 들리죠? 출발하십시오. 자, 이 소리 듣고 시작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좌측 깜빡이를 켜주시고, 우리 장례 기능 때처럼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빨간불 들어와 있죠? 자, 이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면 감점 뜨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편안하게 얹어놓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쯤 떠요. 자, 내리세요. 들면서 버튼. 그렇죠. 그래서 꺼졌죠, 그죠? 계기판 보니까, 그죠? 이렇게 꺼진 거 확인하세요. 자, 왼쪽을 보니까 차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을 넣는 거예요. 자, 클러치 각발.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스탑. 브레이크. 방금 지금 기어 넣는다고 브레이크 뗐죠? 브레이크 한번 떼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브레이크 뗐죠? 여기 떼면 이게 3초 뒤에 감점이 딱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셔야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밟으세요. 자,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세요. 이걸로 감점 많이 먹어.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시험 떨어져 버려요. 항상 브레이크 밟고 뜨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기어 2단 넣고. 자, 이젠 브레이크는 떼도 돼. 자, 왼쪽 안전 확인 한 번 더 하고. 없죠? 자, 브레이크 클러치 잘 들면 출발. 자, 들어야 클러치 들어야 차 움직여요. 자, 이제 깜빡이 꺼주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켜요. 자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예, 정지. 자, 기어 중립 넣고. 기어는 이렇게 편안하게 잡고 있어요. 편안하게 잡고 있어. 이게 마음 편해. 두 손 꽉 잡고 있으면 더 긴장돼. 알겠죠? 아, 한 손으로 나요? 아니, 달릴 때만 두 손이야. 멈췄을 때는 상관없어요.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감독관 출신이니까 모의시험 해볼 테니까 뭐뭐 감점되는 체크해서 잘해서 한번 한 번에 붙읍시다. 아이고야. 왜? 앞에 3시간 잘 배웠을 거 아니야? 못 배웠어요. 아, 애들이 꼬리물려. 자, 기어 넣고.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출발. 다 들어야 이제 필요 없어요. 겁먹지 말고. 자, 앞에, 겁먹지 말고. 예, 풀고. 풀고. 자, 이제 엑셀 밟고. 클러치 다 떼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접. 속도 더 올려, 더 올려봐요.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더 올려봐. 괜찮으니까. 자, 이제 클러치 밟고 3단. 아니, 3단 밀어야지. 그렇죠? 떼고, 엑셀 밟고. 엑셀 쭉 밟아.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옆에 내가 있으니까. 자, 속도 올리시고. 아직 4단 넣지 말고. 앞에 차가 좀 많으니까. 굳이 4단 넣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밟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4단 넣는 게 아니에요. 뻥 뚫리면 그때 4단 넣는 거예요. 엔진 소리 시끄러우면 기어 변속하고, 계기판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기어 변속을 할 때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굳이 아직 4단 안 넣어도 돼. 편안하게. 1종 했다요? 1종요? 예. 원래 2종 달라 했는데. 예. 뭐지? 네, 남자친구가 자기 1종 딴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서 1종 따볼까 해가지고. 아, 그래서 도전한 거구나. 천천히 브레이크 발. 예. 다시 엑셀 밟고. 엑셀 쭉 밟아요. 더 속도 내? 괜찮아요. 위험한 거 없어. 편안하게 재밌게 하세요. 엑셀 밟고. 쭉 더 밟아봐. 더 밟아봐. 자신감 있게. 쭉 더 밟아봐요. 더. 자, 앞에 차 잘 가죠? 쭉쭉. 그렇지. 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자, 엔진 소리 약간 시끄럽죠? 요 소리에 4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지.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립니다. 자, 앞차 빨간불 들어와 있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발언지 편안하게. 힘은 빼고.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아직 밟지 마요. 이렇게. 브레이크로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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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있어야 돼요. 왼발은 떼도 돼요. 브레이크 좀 더 밟아요. 그렇지. 왼발 기어를 뺐기 때문에 왼발은 떼도 돼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살 들고 자,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립니다. 쭉 올려봐요. 쭉 시끄러울 때까지 시끄러울 때까지 더 올려봐. 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3단. 그렇죠. 엑셀 밟고 이제 소리로 기어 변속 하세요. 엑셀 쭉 밟아. 쭉 앞에 잘 가니까 땅 보지 말고 저 멀리 보세요. 저 앞에 저 멀리 보세요. 저 멀리. 예.
좀 더 밟아, 좀 더 밟아. 시끄럽죠? 4단.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소리로 하시면 돼. 자, 앞차랑 가까워지면 엑셀 힘을 약간 빼고. 예, 그렇죠. 엑셀 힘을 빼면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예. 굳이 브레이크를 안 줄여도 돼요. 멈추는 거 아닐 때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다시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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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브레이크 발 떼고 엑셀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자, 클러치 밟고 3단 바꿉시다. 그렇죠. 엑셀 밟고. 앞에 느리게 가는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기어를 바꾼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시죠. 천천히 엑셀 힘 빼고. 자, 방금 우리가 기어 변속을 했죠. 3단으로, 저단으로, 그죠? 낮은 기어로. 네. 왜 바꾼지 알아요? 지금 4단으로 다니고. 지금 4단으로 가다가 지금 3단으로 바꿨거든요? 네. 왜 바꿨는지 아세요? 속도를 줄이니까, 예,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를 변속 안 하면. 시동이 꺼져요. 네. 예,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기어 변속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예, 아,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되는구나. 네. 오케이? 계속 가야 될 때. 멈출 때는 상관없고요. 자, 멈출 거니까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힘은 빼고, 발만 얹으라는 얘기 편안하게. 발 편하게 언제나 괜찮으니까. 남 있고. 차 계속 가, 힘만 빼고 하면. 클러치 밟지 말고요. 차 계속 가는 거 보이죠? 자, 이제 엑셀로 가고. 엑셀 밟습니다. 쭉 속도 올려, 이제. 남 있고 하세요. 겁먹지 말고. 다 알려줄 테니까. 장내 기능에서도 아무것도 안 밟고 가봤잖아. 네.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더 가야 되니까. 브레이크 발언전아. 격차하지 말고, 클러치 밟고. 네. 클러치 밟아요. 자, 2단 바꾸십시다. 클러치 잘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예, 브레이크로 정지. 정지, 정지, 정지. 기어 중립. 예, 천천히 해요. 빨리 안 해도 돼. 긴장하지 말고.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이제 엑셀 밟고. 엑셀 밟아요. 살짝.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좌측 말고 우측. 우측, 우측. 그래, 엑셀 밟고. 걱정하지 말고, 엑셀 밟아. 쭉쭉 밟아요. 쭉쭉 밟아봐. 나 믿고 밟아. 나 믿고 밟아. 쭉쭉, 쭉쭉 밟아. 나 믿고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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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고. 운전은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쭉쭉 밟아. 나 믿고. 걱정하지 말고. 우회전입니다. 다시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합시다. 예, 그대로 트럭 따라가면 돼요. 예, 엑셀 힘 빼고, 자, 오른쪽 끝으로 여기 보면서, 예, 엑셀 좀 더 밟아봐요. 예, 살짝 좀 더 밟아봐. 좀 더 밟아봐. 좀 더. 예, 그렇지.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속도 올려 쭉. 제한 속도 과감하게 올려. 구간입니다. 엔진 시끄럽죠? 3단. 쭉 올려 또. 쭉 올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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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끄럽죠? 4단. 예. 자, 엑셀 계속 밟고, 좌측 깜빡이 켜봐요. 자, 좌측 깜빡이 켜, 그냥. 왼쪽 바퀴 차 있어요? 앞에 보세요. 있어요. 엑셀 밟고, 엑셀은 밟아. 앞에 봐.
다시 왼쪽 보세요. 없죠? 살짝 들어갑니다. 앞에 보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앞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깜빡이 하나에 몇 칸? 깜빡이 끄고. 깜빡이 하나에 몇 칸? 몇 칸? 깜빡이 하나에 차로 뺀 거 몇 칸 할 수 있어요? 한 칸. 그렇지, 한 칸. 네. 엑셀 힘 빼고 내리막. 속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자, 멀리만 편안하게. 엑셀 계속 밟고. 이 속도 좋네요. 이 속도 유지. 엑셀 밟고 계속. 조금만 더 밟아 봅시다. 그렇지, 이렇게. 자, 요 정도 속도 딱 좋아요. 늦게 보세요. 빠르다고 싶으면 엑셀 힘을 약간 빼고 힘 조절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페달도 계속 안 밟잖아. 네. 예, 밟다가 힘을 빼기도 하고 또 더 밟기도 하고, 그죠? 예. 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차 없죠? 앞에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꺾죠, 그죠? 예, 이렇게 꺾으면 돼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항상. 깜빡이 끄고.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핸들도 별로 많이 안 움직이죠, 그죠? 예, 조금씩 움직이면 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엑셀 힘 빼고 편하게 편하게 킬라고 미리 하지 마. 좌측 깜빡이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밟아주고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좌회전입니다. 좀 더 브레이크 힘 빼요. 브레이크 힘 빼요. 오케이, 스탑. 기어 중립. 왼발은 들어도 돼요. 자, 클러치가 뭐냐고 물어본 이유가, 클러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뭘 끊는다 했는 동력인가?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고, 또 시동을 걸기 위해서 밟고,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고, 그죠? 기어 변속을 하고, 그 다음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깜빡이 미리 켜려고 손 내밀지 마. 그럼 운전이 집중이 안 돼. 150도 그냥 키면 돼. 원래 30도 후방이니까.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으세요. 붕. 좀 더 밟아요. 붕. 좀 더 밟아봐. 좀 더 밟아봐. 정지. 스탑. 스탑. 가면 안 되지. 스탑. 주황 들어왔잖아. 가면 실격이야. 기어 중립. 그러니까 앞차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앞차도 보고 신호등도 보셔야 돼. 알겠죠? 앞차만 보고 가니까 그냥 쭉 따라가면 실격되는 거야. 명심하세요. 그거 시선이 하나에만 딱 고정돼 있으면 안 돼. 운전이라는 건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가 돈을 꺾는 순간에 신호등 한번 딱 봐야 돼. 꺾는 순간에. 그죠? 질문 있어요? 없어요? 시험 볼 때 이걸 다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빨리 몸에 익히셔야 돼. 아셨죠?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네. 남친구는 기능 한번 떨어지고? 본인 붓고? 한 번에? 아, 근데 쟤는 약간 연습 때는 잘하는데. 실전에 약하구나. 네. 이제 다음 신호는 이제 우리 신호겠죠? 네. 상거리니까. 그러면 기어에 살짝 얹어 놓는 거야. 손을.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신호등 보면서. 그러면 이거 기어 변경할 때 브레이크 누르고 있어도 되죠? 예. 기어 넣고 나면 브레이크 떼시고. 출발할 거니까.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출발. 돌려요. 엑셀 살짝 밟고. 뒤에서 빵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풀고. 속도 올리고.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3단.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리고. 클러치 밟고 4단. 잘했어요.
자, 어느 타이밍에 기어 변속 하는지 이제 알겠죠? 어, 그렇지. 붕. 엔진 소리 좀 시끄러울 때. 자, 엑셀이 약간 빼고. 그냥 한 50km 정도로 시험 보면 되니까 너무 엑셀 계속 밟지 마요. 속도 계속 올라가니까.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엑셀 힘 빼고 이제 유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무지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적신호에 못 돌잖아. 약 자, 좌측 깜빡이 일으키고 이제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짝. 유턴입니다. 자, 적신호 신호 보고 아, 못 도는구나. 그죠? 그럼 클러치를 밟아 이제. 저 앞에까지 가서 멈출 거예요. 왼쪽에 불법 주차 있죠? 좀 더 앞으로 가서 정지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스탑, 정지. 중립. 자, 여기서는 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해야 되죠? 좌회전 신호. 여기 이제 A코스 끝나는 점이거든요. 네. 네, 방금 제가 좌회전 신호 유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배웠을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왜 좌회전 신호 유턴을 해야 되지?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뉴턴 표지판 보여요? 네. 그 밑에 뭐라 써요, 이제? 써있어. 좌회전 신호 유턴. 응, 그래서 좌회전 신호 유턴. 저게 뭐예요? 보조 표시죠? 네. 지시 보조 표시예요. 좌회전 신호 때 유턴 안 하면 신호 위반이다. 이거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저 신호 때문에 좌회전 시 유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 유턴 차 안 오네 해서 돌다 말고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이니까. 네, 알겠죠? 네. 자, 핸들은 미리 다 돌려놔도 돼요. 다 돌려놓으세요. 미리. 네. 다 끝까지 다 돌리는 거예요. 자, 기어는 잡고 있고. 자, 주황색 들어왔죠? 기어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네, 2단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다시 클러치 밟아요, 꽉. 클러치 밟아, 다 밟아. 떼지 마, 떼지 마. 풀어, 이제. 풀어. 클러치 밟은 상태로 떼. 아니, 아니, 풀어, 이제. 얼른 끝으로 가야지. 클러치 밟고 가면 돼, 이렇게. 발은 브레이크에. 발은 브레이크에. 기어 중립. 자, 클러치 전체적으로 앞으로 갑시다. 쭉. 자, 끝날 때는 마지막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스탑. 중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나오죠, 그죠? 예, 기어 중립.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다음에 시동 끄면 돼. 깜빡이 끄지 말고. 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우리 B코스 해 봤죠, 그죠? 네. B코스 한번 더 설명. 자, 길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 채점기에서 그 진로,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 설명은 나오죠, 그죠? 거기 좀 많이 집중을 하시고, 자, B코스는 차로 변경 여기서 한 번. 그 차로 변경 한 번. 더 이상 차로 변경 없어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 하려고 하지 마. 처음에만 차로 변경 한 번. 그래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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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2에서 2, 2에서 3, 1에서 4. 우회전 끝으로 두 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C코스도 마찬가지. 차로 변경 없어요. 한 번, 우회전해 우측 길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합류니까, 길이 없어지니까. 합류하고 쭉 가다가 오산경찰서에서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 번 하고 쭉 직진해서 좌회전 두 번. 1111 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 그럼 쉽게 암기돼요. 자, 시동 거시고. D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좌회전 1, 2. 자, 기다려요. 깜빡이만 끄시고. 1, 2. 그 다음에 우회전. 그 다음에 GS 칼텍스 주유소 지나서 3차로 차로 변경. 거기서 한 번. 나머지. 예, 좌회전 1에서 4,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끝납니다. 1에서 4? 예, 1에서 4. 그 고가 밑에서 돌면서 1에서 4로 갔잖아. 기억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 미러 점검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세요. 안 하면 안전 미확인으로 감점되니까 확인하시고. 그럼 감독관이 이제 시험 준비됐습니까? 본인이 네, 됐습니다 하면 눌러요. 자, 이러면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십시오. 제대로 켜요? 제한 속도 60km.
자, 계기판을 보니까 빨간불 있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부터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 계기판 빨간불 꺼졌죠? 네. 이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차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럼 2단 넣고 또 한 번 더 보고 브레이크 떼고. 예, 그럼 왼쪽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왼쪽. 자, 왼쪽 뒤에서 갑자기 차 올 수 있거든. 이제 클러치 철저히 들어요. 쭉 들어. 예, 앞에도 보고. 예, 이제 깜빡이 끄고. 알겠죠? 끄세요. 예,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려요. 쭉 속도 올려. 더 올려봐. 더. 자, 3단.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왼쪽 보세요. 차 없죠? 차로 변경. 앞에 보고. 자, 여기서만 차로 변경 한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차로 변경 없어요. 예. 깜빡이 끄고. 알겠죠? 예? 예.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거니까 이 정도에서 클러치 들어가고 약 500m 브레이크로 살살 그렇지. 예, 중립 기어 제대로 중립 빼야죠. 아니 빼야지. 3단 빼야지 이렇게. 예, 예, 2단 넣고 출발. 자, 엑셀 밟으시고 붕. 3단 4단. 네. 그리고 내가 4단 넣는지 2단 넣는지 헷갈리면은 그냥 기어 뺐다 다시 2단 넣으면 돼. 알겠죠? 네. 뭐 이렇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약 300m 앞. 천천히. 정의전입니다. 천천히. 차로 변경 안 해요.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힘주지 말고 계속 갈 수 있어요. 힘만 안 주면. 약간 오른쪽으로 계기판 보지 말고. 예, 계속 가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정의전입니다. 동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나머지 달려왔던 속도로만 가는 거예요. 관성을 이용해가지고. 예. 예, 중립. 예. 왼발은 들어서 기어 잡고 있어요. 금방 바뀌니까. 자, 왼쪽 차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봐봐요. 얘들은 1차로는 이렇게 돌 거고 우리는 이렇게 돌 거예요. 크게. 그래서 횡단보도 다 지나면 2차로에서 돌 때, 그 1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할 때는 타이트하게 도는 거고 2차로에서 이렇게 돌, 2차로 갈 때는 좀 약간 크게 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핸들을 꺾을 때는 왼쪽을 보시고 차를 보지 말고 2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2차로가.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는 떼고 그래서 잘 두고 엑셀 밟고 쭉 밟아봐요. 꺾을 때 좀 줄이면 되니까. 그렇지. 요 속도 좋다. 요 속도. 요 속도 좋다. 아직 돌리지 마. 아직 돌리지 마. 이제 왼쪽 돌리면서 보세요. 엑셀 힘 약간 빼고. 그렇지. 그렇지. 2차로. 그렇지. 차 보지 마. 앞에 보고.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잘했어요. 그렇게. 속도 쭉 올려, 이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잘했어요. 속도 쭉 올려. 쭉 올려도 돼.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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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4단. 핸들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요. 기어 넣을 때. 자, 속도가 이제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 이상. 계기판 잠깐 보고 올려주고 앞에 보세요 이제. 그렇지. 요 속도 유지. 요 속도 유지. 예. 요 정도만 유지해주면 돼. 지금 한 55km 돼요. 잘했어요. 요 정도 속도로 시험 보면 돼.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멀리 보세요. 멀리, 저 멀리.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엑셀 밟고, 좀 더 밟고, 속도 쭉 올려봐요. 너무 쏠린다, 왼쪽으로. 쏠리지 말고, 멀리 보세요. 딴 데 보면 안 돼. 앞을 보고 가는 거야, 항상. 앞을 잘 보면 안 쏠려요. 멀리.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똑바로 잘 가는 거예요. 자, 밑에 앞에 빨간불이죠? 내리막이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고요. 까먹지 마세요. A, B 코스는 어린이 보고 있습니다.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여요.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돼. 예, 클러치 밟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아니 아니 기어 빼지 말고 하지. 더 조금만 더 브레이크 힘 빼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스탑. 기어 중립. 한 요 정도 띄우면 돼. 뒷바퀴 살짝 보이게. 궁금한 거 없죠? 궁금한 건 많았는데 머릿속에 다 잊어버렸어. 아, 생각날 때마다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 2단으로만 갑니다. 네. 너무 계기판 오래 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되니까. 마찬가지 2단 넣고 약간 우웅 소리 날 정도로 가면 돼. 그러면 20에서 25km야. 아까 기어 변속하는 소리 있죠? 그 소리 정도만.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이제 엑셀 밟아도 돼요. 아까처럼 우웅 소리 날 정도만 밟아봐요. 더 밟아봐요. 좀 더. 네, 이 소리. 이 소리 정도로 가면 돼. 이게 기어 변속 타이밍이거든. 더 안 돼. 예, 딱 좋네요. 26km. 아, 좋아요. 아, 요 들어가면 돼. 굳이 뭐 계기판 안 봐도 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앞에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앞차 브레이크 밟았죠. 그죠? 예, 브레이크 발.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정지, 중립. 왼발 들고. 항상 손부터 먼저 하고 왼발 드는 거예요. 가끔 왼발이 먼저 빠른 경우 있어요. 시동 꺼지니까. 저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잘하고 있어요. 엑셀 쭉 밟아주시고. 그렇지. 앞에 신호등도 보고, 그죠? 빨간불이죠? 예, 곧 멈추겠죠?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엑셀 힘 빼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정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클러치가 안 들어가고 계속 브레이크로만 줄여버리면 시동 꺼지겠죠? 그래서 동력을 미리 끊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손이 엔진이고, 네. 자, 보세요. 클러치에는 플라이휠이 돌고 있어요. 내가 클러치를 떼면 붙어요. 네. 그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엔진하고 여기가. 그런데 우리 기어를 안 넣었죠? 이 바퀴 측, 부하 측은 안 붙은 거야.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그러면 떨어지죠? 클러치 밟으면 떨어지죠? 기어를 넣죠? 부하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바퀴 측과 차차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차가. 이거 붙었을 때, 여기를 이제 붙일 때 클러치 떼는 거잖아요. 그때 빨리 탁 들어버리면, 탁 붙으면 이제, 예, 시동 꺼지는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힘이 없어요. 엔진은 힘이 없어. 얘 부하는 무겁잖아. 그러니까 부드럽게 들어주면서 붙여줘야 얘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출발할 때는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라. 그러니까 기어를 밑으로 내릴 때는 천천히 드는 거고, 기어를 위로 올릴 때는 빨리빨리 들어도 돼. 왜? 속도를 올려서 기어 변속 하잖아. 예. 우리가 2단 속도에서 기어 3단 넣는 게 아니라, 3단 속도에서 기어를 3단 넣는 거거든. 2단에서. 그러니까 바로 클러치 때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속도를 안 올리고 기어 3단 넣으면 확 되면 안 되겠죠. 시동 꺼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우웅 할 때 기어를 넣으라는 거야. 우웅 소리 날 때가 3단 속도야. 2단 속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3단 넣고 다시 또 우웅 소리 나면 그게 4단 속도야. 그게 4단 넣으라는 얘기야. 이런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엑셀 밟으면 저절로 지가 탁탁탁 바뀌는 거야. 얘는 수동이니까 내가 바꿔주는 거야. 마찬가지 속도를 줄이면 오토는 기어가 저절로 저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바뀌니까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어 잡고 있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살짝만 클러치로만. 엑셀은 안 밟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클러치 밟고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네, 정지.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치 들고요. 이 트럭 방금 살짝 뒤로 밀리는 거 봤죠? 예. 이게 오르막이니까 살짝 밀리는 거야, 원래 후속은. 예. 약 500m 앞. 정지입니다. 자, 신호 바뀌었죠. 멈춰야 되겠죠? 예. 저렇게 가면 실격이에요. 예. 귀에 거들지 말고. 항상 멈추고 나면. 자, 클러치 밟고, 스탑.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자, 방금 앞차 트럭이 살짝 뒤로 밀렸다 올라가는 거 봤죠? 네. 뒤로 밀린다고 놀래서 클러치 들면 돼요, 안 돼요? 네, 시동 꺼져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또 밟지 말고. 왜 밀릴 수밖에 없잖아. 우리 축구공을 경사로에 놓으면 밀리잖아. 그러니까 밀리는데 이 축구공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발로 뻥 차줘야 되겠죠? 네. 뻥 차는데 세게 차는 게 아니라 뻥 세게 차주면 시동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차는 천천히 들어서 밀리더라도 천천히 들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올라가는데 언제 클러치를 닫으냐면은 8km 이상 됐을 때 닫으면 안 꺼져요. 바늘 보이죠? 10km 근처까지 바늘 올라갔을 때 닫았을 때는 안 꺼져. 근데 이걸 자도 5km 이제 바늘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지 탁 들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시험차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르막에서 뒤로 안 밀리게 차체가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난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그게 2초 동안이에요. 2초 동안 차가 안 간다고 왜 안 가지 하고 클러치 계속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뒤로 안 밀리면 가만히 기다려. 그러면 2초 뒤에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시험차는. 위로 올라갈 때 시동을 많이 꺼먹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빨리 들어서 그런 거야. 천천히 들면 안 꺼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밀리는 거. 아까 트럭도 밀리잖아. 밀렸다 올라가잖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야. 오르막만 걸리면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 장례 기능 때 다 배웠는데도 4시간 동안, 그죠? 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뒤에 차 1m씩 떨어져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자, 기어 잡고 있고 이제 우리 신호. 자, 기어 넣고 네, 출발. 그렇지. 그래, 조금만 더 들어봐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살짝만 떼봐요. 살짝 조금만 더. 네, 그래, 천천히 갑시다. 그렇지, 이제 클러치 더 들고 그렇지, 이제 엑셀 밟고 부 속도 올려도 돼. 어리버 끝났어. 쭉 올려. 3단 제한 속도 60km 엑셀 부. 그죠, 여기까지가 어리버, 그죠? 네. 올 때도 반대쪽. 자, 차로 변경 없어요. 아까 한번 끝났기 때문에. 150 나면 깜빡이면 계세요. 옆에 트럭 보지 마세요. 자, 4단. 어우, 잘한다. 이 느낌으로 하면 오늘 합격하는 거야. 시험 볼 때 긴장하지 말고. 아, 운전 이따위로 하고 있어요, 코스. 저기 칼치기죠? 아, 개념 없는 거잖아. 그냥. 아니야, 기어 건들지 말고. 멈추는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정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네. 그렇지. 스탑. 네. 정지, 중립. 네. 여기서 많이 꺼먹었을 거야, 아마. 여기서 많이 꺼먹어요. 두려워하거든. 너무 높아요. 이거 학원보다 낮아. 그래요? 학원보다 낮아. 학원보다 낮아. 높게 느끼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요. 네. 우리 학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장례 기능한 거 있죠? 네. 그거 그대로 하는데 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들면 안 돼. 학원차는 빨리 올라갔죠? 네. 예. 그 학원차는 왜 그러냐면 그게 1단이니까 좀 빨리 올라갔는데 얘는 2단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힘이 필요해. 예. 정 자신 없으면 1단으로 해도 돼요. 2단이 기다리라는 거. 예, 올라갈 때까지.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지금요? 예, 2단 넣으세요. 괜찮으니까. 예, 2단 넣어? 2단. 불기 때문에 안 되지. 2단 넣고. 기전을 하지 말고 이제 클러치 반 클러치 하고 이제 브레이크 살 들어요. 그렇지, 기다려. 클러치 조금만 더 들어봐. 그렇지, 엑셀로 가도 돼요. 그렇지, 이러면 안 꺼지잖아. 엑셀 밟고 붕 속도 올리고 쭉. 자, 신호 바뀔 수 있어요. 횡단보도 빨간불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갑니다.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정지합니다. 자, 정지해야 돼. 정지해야 돼. 클러치 밟고 정지. 그렇지, 잘했어. 중립. 그렇게 하면 돼요. 겁먹지 말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 시험 보다가 네. 여기 뭐 혹시 B코스 걸렸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없다. 네. 그럼 1단으로 해. 아, 여기? 감점 안 먹으니까. 알겠죠? 네. 1단으로 아까처럼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주고 2단 넣으면 돼. 알겠어요? 네. 한번 이번에는 1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이 기어를, 네. 자신 들어오면 1단으로 출발하고 네. 일부러 연습시키는 거야. 혹시라도 본인이 1단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한 번도 안 해보면 또 당황하잖아. 1단 하면 엑셀 밟고 다시 2단 넣어야 돼. 1단으로는 못 돌아요. 왜냐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웅 소리 나면 2단 넣으면 되겠죠.
일단은 금방 웅소리가 나요. 일단도 안 꺼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도 꺼져. 일단 안 꺼진다고 무지개 확 뜨는 분들이 있어. 그거 똑같이 꺼져. 이해되셨죠? 일단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다만 혹시라도 본인이 1단이 마음 편하면 1단으로 하라고 연습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본인 2단 자식으로 2단 하고. 그리고 또 경사로 해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 경사로 시동 꺼진 것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기어를 이렇게 2단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4단, 이렇게 4선으로 넣는 분들이 있어. 그럼 4단 들어가요. 그래서 2단 왜 꺼지지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4단 넣고 하는 분들이 있어. 정확하게 집중해가지고. 알았죠? 수평과 수직. 수평과 수직. 그죠? 2단 들어갈 때도 4선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림대로. 지금 3단과 4단 사이에 있거든. 1단, 왼쪽 힘주고 2단 넣으면 돼요. 우리 가속 구간 해봤잖아. 그죠? 네. 기어 잡고 있고. 1단으로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1단. 시동 꺼져도 괜찮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어쩔 수 없지. 교육생인데 뭐 초보인데 꺼질 수도 있는 거지. 자, 클러치 밟고 1단. 자, 천천히 출발. 엑셀 밟고 붕. 좀 더 밟아. 붕. 좀 더 밟아. 붕.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야지. 2단. 자, 스 들고.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요. 너무 많이 꺾지 말고 엑셀 밟고. 이렇게 끝으로. 알겠죠? 엑셀 밟고. 편하게 풀고, 80km 3단.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엑셀 밟고. 알겠죠? 네, 그렇게 자신 없으면 1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4단. 우리가 1단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말 타죠, 그죠? 네. 네, 그게 1단이 좀 말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2단으로 가르치는 거야.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일단이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키기가 힘들거든, 초보분들은. 1단은 잘하는 사람들이 1단 하는 거지. 초보는 2단 출발이 쉬워요. 차로 변경 없어요. 그대로 가면 돼.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길이 두 개는 나눠지는데 우린 직진이야. 따라 가면 안 돼.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저기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약 300m 앞.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150m 좌측 깜빡이. 좌회전입니다.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더, 더, 더.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더 줄이고, 더 줄이고. 항상 클러치는 30 이하에서만 밟아야 돼요.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힘 빼고. 오케이, 스탑. 중립. 잘해주고 있어요. 왼발은 떼고. 자, 왼발을 밟고 있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여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그래서 기어를 빼면은 여기가 분리됐죠? 분리됐으니까 꺼질 일이 없잖아. 가감하게 들어도 돼. 가감하게 풀셔도 되는 거야. 알겠죠? 혹시 남자친구랑 내기 같은 거 안 했어요? 내기요? 응. 합격 누가 먼저 하나 아니면 점수로 해가지고 치킨 치맥 내기. 저기는 한번 떨어져야지 그냥. 완전 우울해가지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엑셀 붕. 속도 올려요. 또 올려야 돼. 더 올려요. 더. 자, 자, 핸들 조금씩 돌립니다. 그만 돌리고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만 돌려. 그럼 딱 4차로 떨어지죠. 딱 90도만 돌리면 돼, 핸들. 그죠? 딱 4차로 떨어지잖아. 풀고. 속도 올려. 붕. 4단. 아, 3단. 붕. 약 300m 앞. 4단.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네, 저기 주유소 지나서 우회전. 저 우리 학원차 가고 있잖아. 그죠? 네. 150도 깜빡이 키면 돼요. 약 자, 우측 깜빡이 키고. 자, 브레이크 발언제죠. 예, 기어 변속을 해야 돼. 좀 이따가 마지막 멘트 듣고 속도를 줄여 나갑니다. 천천히 줄여요.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자, 2단 바꿔요. 기어 뺐다가. 그렇지, 항상 클러치 부드럽게 들어요. 저단이니까. 그렇지, 다 들어요. 클러치 다 들어. 예, 그렇지. 그럼 속도 줄죠. 이게 엔진 브레이크야. 예, 클러치 들어야 속도 줄어요. 자, 불법 주행차 있죠. 좌측 깜빡이 키세요. 여기까지 나가고 이렇게. 자, 왼쪽 보면서 10km 엑셀 밟아. 없잖아. 다음은 그렇지. 직진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고 이제. 네, 깜빡이 끄고. 깜빡이 3초 이내에 꺼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 누가 그래. 3단 누가 그랬어.
깜빡 여기서 꺼도 돼. 그럼 원래 차로변은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30m 가서 끄는 거야. 3초 이내에 끄는 게 아니야. 잘못 가르치고 있어. 난 검정원 출신이니까 30m에서 50m까지 가서 끄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간 오른쪽 깜빡이 원래는 빨리 끄면 감점이야 원래. 약간만 오르자. 엑셀 계속 밟고 천천히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발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들어가. 자, 2단 바꿔.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2단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려. 3단 왜 2단 바꾼지 알죠? 네. 속도가 더 줄었기 때문에. 3단 잘못하면 시동 꺼지기 때문에. 15km 이하로 내려가면 2단 바꾼다 생각하면 돼. 30km 이하로 내려가면 3단 바꾸고. 알겠죠? 4단 멈출 때는 4단 뒤로 땡기면 3단이야. 뒤로 땡기면 돼. 뒤로 그대로 땡겨. 그렇지. 엑셀 밟고 그냥 3단에서 그냥 뒤로 밀면 4단입니다. 기어 암기하세요. 기어 헷갈리면 안 되거든. 자, 속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오케이, 좋아. 요 정도. 엔솔이 약간 들릴 정도로 하면 이게 50km.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우회전입니다. 꺾으면 큰일 나. 옆에 차 있어. 알았죠? 불안한 브레이크를 살짝 써요. 불안한 브레이크 할 줄 꺾는 거 안 돼, 절대. 옆에 덤프트리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렇지. 이 정도에서 클러치 들어가고. 우회전입니다. 땀도 앞으로 약간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정지, 중립. 요 신호 많이 놓치니까 이런 신호 조심하고요. 아까 차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네. 차도 좀 빠르게 나오니까. 네. 안 나와.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살짝 써요. 핸드 꺾는 거는 왜냐면 옆에 차가 있잖아. 그죠? 옆에 차 있는데 꺾으면 사고 나잖아. 그죠? 네. 본인이 다친단 말이야. 자, 우측 깜빡이 켜고 150m 나왔어요. 키세 깜빡. 엑셀 밟고. 자, 속도 올리고 쭉 올려. 쭉 올려. 쭉 올려. 저렇게 초록불일 때 우회전하는 게 제일 편해. 빨간불이 우회전하면 옆에 차가 오니까. 자, 일로 엑셀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사람 없죠? 사람 없으면 갑니다. 엑셀 밟고. 자, 왼쪽 한번 보고 차 안 움직이죠? 앞에 보고 빨리. 잠깐만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항상 앞을 빨리 봐야 돼. 옆은 잠깐만 보는 거예요. 0.1초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만.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엑셀 밟고. 2단이니까 기분서 할 필요 없죠? 엑셀 쭉 밟고. 속도 올리고. 자, 시끄러우면 3단 엑셀 밟고. 약간만 왼쪽으로. 도로가 넓으니까. 자, 이제 우측간 뺏기고. 자, 다 왔으니까 굳이 4단 안 넣을게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여기는 남의 도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남의 도로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한번 봐줘요. 없죠, 오토바이? 자, 클러치 밟고. 항상 남의 도로 갈 때는 한번 보는 거. 브레이크 떼고 들어갈 거니까. 자, 정지. 정지?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을 끄세요. 눌렀어.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면 합격되는 거예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번엔 C코스 갈 건데. 네. 자, 기어 변속을 이제 안 알려줄 거예요. 네. 기어 변속 본인이 알아서 해요. 이제 어느 타임에 하는지 알잖아. 그지? 그죠? 네. 기어 변속. 좀 어렵다는 것만 제가 기어 변속 알려줄게요. 그 말고는 혼자 하는 겁니다.
자, 시동 걸고. 자, 시동 걸어주세요.